국내 최대 자동차 박람회인 서울 모터쇼가 오는 29일에 열립니다.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모터쇼에는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 현장에 정세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2019 서울 모터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올해 주제는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입니다. 이에 서울모터쇼 조직위원회는 4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. 서울모터쇼는 세계 자동차 산업연합회가 공인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모터쇼이자 국내 최대의 종합산업 전시회입니다. 1995년 제1회 서울모터쇼 개최 후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는데요. 2019 서울모터쇼는 오는 29일부터 열흘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립니다. 올해 모터쇼의 핵심 키워드는 친환경과 지능화 그리고 이동혁명입니다. 이에 따라 7개의 테마관 중 3개가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의 서스테이너블 월드,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의 커넥티드 월드, 전기자동차의 모빌리티 월드로 구성됩니다. 정만기 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이 같은 주제를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현재 자동차 업계는 어렵지만 미래는 미래차 중심으로 폭발적 성장세가 예상된다.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서울 모터쇼는 그동안의 축적된 역량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주제를 서스테이너블, 커넥티드, 모빌리티 이런 세 가지 주제로 잡았습니다. 올해 서울 모터쇼는 예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도 눈에 띌 전망입니다. 분야를 뛰어넘는 확장이 이뤄질 예정인데요. 우선 현대기아차 등 국내 6개 브랜드와 메르세데스벤츠, BMW, 도요타 등 14개 수입 브랜드가 참가해 총 100대의 차량을 전시합니다. 이외에도 SK텔레콤과 한국전력 등 자율주행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도 참가를 예고했고 테슬라모터쇼도 서울모터쇼에 최초로 참여합니다. 특히 세계 최초 공개 2종, 아시아 최초 10종, 한국 최초 10종 등 최초 공개 차량만 22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완성차와 부품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시회를 이번에는 통신회사, 일부 통신회사가 참여하지만 SKT 같은 회사가 참여를 하고 KT도 그 세미나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한국전력이라든지 동서발전이라든지 하는 에너지 업체들도 지속가능한 거 위주로 참석을 하고 양적으로는 좀 줄어들지만 질적으로는 좀 변화되는 것을 지향을 해가고 있다. 한때 약 100만 명의 관람을 끌며 자동차의 축제로 불린 서울모터쇼. 친환경과 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제안하며 그 영광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. 더 플라자 호텔에서 팍스경제TV 정세미입니다.